나도 백대표야 리뷰하는 백대표야 꿀팁만 공유해주네 나도 백대표 구독 나도 백대표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징어의 왕이라고 하는 무늬 오징어를 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부지런히 백대표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왔습니다 다음 코스로 선어 도매점포로 왔습니다 오늘 무늬 오징어를 살 계획이어서 좀 꼼꼼하게 물어봤습니다 요거 통찜 될까요? 제일 큰 거 한 마리는 오삼불고기 오삼불고기를 만들려고 이렇게 양념을 해서 삼겹살을 돌려서 비주얼적으로 이쁘게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요거 두 마리는 통찜을 해볼까 합니다 끓는 물에 넣어야지 좀 더 쫄깃한 맛이 강조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끓는 물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 작은 놈은 먹물이 조금 터졌어요 20분 정도 끓였다가 살짝 식혀서 먹겠습니다 익는 데까지 한 10분 이상은 걸릴 것 같죠? 맥주 한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갔는데 골목대장이라는 국내산 맥주가 있더라고요 2,500원에 샀습니다 4캔에 10,000원 맛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빠라 삐리 뽀 이것도 레몬 맛이 나는 것 같은데 향이 과일 향이 납니다 탄산은 저번에 여우 맥주 있었죠 구미호 릴렉스 비어 우리나라 맥주 맞나 근데 대한민국 맥주의 새로운 시작 구미호 레몬 향이 살짝 나면서 탄산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탄산이 적습니다 카스 맥주에 비하면 탄산이 매우 적고요 괜찮네요 요거 요쯤에서 한번 뒤집어 줘야 되겠죠 비주얼 좋죠 아 죽였다 오졌다 요 어느 정도 익지 않았나요? 고기 때문에 조금 더 익히랍니다 조금 더 익히겠습니다 소주를 한번 살짝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주 저는 성질 급해가지고 고기가 조금 덜 익은 것 같은데 오징어만 먼저 건져 먹어보겠습니다 빠라 삐리 뽀 죽였다 아 갑오징어 같아요 맛이 갑오징어만큼의 탱글탱글함이 있습니다 꼬들꼬들 쫄깃쫄깃 그리고 씹다 보니까 겉에를 처음에 씹게 되잖아요 그때는 막 탱글탱글한 건데 또 안쪽을 계속 씹다 보니까 안쪽은 또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좋네요 어 이거 괜찮네 확실히 그냥 오징어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고급져 애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맛이 고급져 식감이 고급져 아 이거 좋네요 어떡하냐 봐 맛있다 이거 왜 오징어의 황제 그런지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 세 마리에 4만원 한 마리에 만원이 넘잖아 좀 가격은 좀 세요 근데 확실히 크기는 그냥 일반 오징어보다 조금 더 커요 큰 애들 두 마리 있었잖아요 이따 이거 통찜으로 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확실히 그냥 오징어보다는 조금 커요 오 좋아 죽이죠 깡패 여러분들 11월 달까지 다음 달까지 많이 잡히고 가격도 이제 많이 잡히니까 그만큼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무늬 오징어가 드실 때입니다 제철이라고 하죠 제철 해산물은 보약이에요 드세요 인정 왕 인정 오징어 왕입니다요 한번 외치겠습니다 빠라 삐리 뽀 아 역시 라이브 할 때는 소주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흥이 나 확실해요 갑오징어의 꼬들거림하고는 또 틀립니다 요것도 삼겹살에 오삼불고기니까 삼겹살 위에 오징어 얹어주시고 파 한쪼가리 얹어주시고 겁나 매운 청양고추 빨간 거 얹어주시고 빠라삐리뽀도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빠라삐리뽀 외칩니다 빠라삐리뽀 으흐 이거다 진짜 맛있다 진짜 얘는 고기랑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삼겹살이랑 진짜 잘 어울리네 메뉴 체인지 오징어 통찜 무늬 오징어 통찜
보이시나요? 새까매졌어요. 먹물이 터져가지고 이 물이 새까매졌습니다. 자, 건져볼게요. 아유, 자태가. 이게 먹물이 터지니까 물이 걸쭉합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손을 희생하고 있어요. 비주얼 빨리 봐주세요. 아, 뜨거. 아, 진짜 엄청 뜨거워요. 겁나 뜨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왼손을 희생했습니다. 이게 문의 오징어가 뭐가 틀리냐면 요 귀가 틀려요. 귀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귀 오징어라고도 해요. 이렇게 넓습니다. 요 가운데 딱 썰어서 단면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뜨거. 요 각도 확실히 틀립니다. 확실히. 아, 오졌다. 오졌다. 김 모락모락 나죠. 이게 야외 촬영의 묘미인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수저한테 따라 있어. 제레제레제. 회장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먹어봐. 먹어볼게요 이제. 자, 외칩니다. 다 같이 빨아 삐리 뽀. 죽였다. 아, 진짜. 보아라. 결국 파국이다. 좋네요. 인정 인정. 결국 파국이다. 근데 확실히 그냥 오징어보다 먹물이 많은 것 같아요. 오징어 향이 좀 센 것 같아요. 그 향이 나쁘지 않은 향?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꼭 드세요. 제철이 지나가기 전에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얘도 맛있는데 이게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오징어의 궁합과는 또 틀려. 초장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초장 찍어 먹으면 또 맛있네. 쌈을 한번 싸 먹어봐야 되겠죠? 삼겹살 얹으시고요. 오징어 얹으시고요. 청양고추 얹으시고요. 팥조가리 얹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마늘, 통마늘 얹어주시고요. 빠라삐리뽀 외치겠습니다. 빠라삐리뽀! 어흥! 인생의 맛. 드세요. 욕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밥을 볶아 보겠습니다. 마무리 모짜렐라 치즈. 참기름. 지금 물.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로 모짜렐라 치즈. 스스스스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쏴쏴쏴. 아, 원래 이게 완성! 여러분 이건 사랑이야! 죽이죠? 아따 비주얼 깡패. 아, 근데 기가 막힙니다. 아, 오늘 과식합니다. 맛있다. 이거를 한 숟갈. 끝납니다. 이렇게 먹으면 확실히 오징어의 왕, 오징어의 왕, 오징어의 귀족 그런 말이 나올 만한 무늬 오징어입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진짜로 고급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철 드시기 전에 꼭 드셔보세요. 조심할 거는 그냥 오징어보다 먹물이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력 추천은 오삼불고기가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겠지만 확실히 식감이 죽입니다. 오삼불고기랑 요렇게 두 가지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은 그냥 그날 안주는 끝납니다. 그날 안주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무늬 오징어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